로빈슨 크루소 열 번째 소매입니다. 'There was 있었다. A 한 big 큰 box 상자가 무엇에? Food 음식의 상자가. 여기서 중간에 있는 건요 앞에 있는 말이란 설명입니다. 땡땡 땡땡 같은 말입니다. Rice 쌀 쌀이요 특이하네요. And salt salt은 소금인데요. 영어는 명사가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을 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1위는 과거 분사입니다. 소금이 처진, 소금에 절여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meat는 살코기죠. 소금에 절여진 살코기, 염장된 겁니다. and hard, 딱딱한 chips, 배, bread, 빵 아무래도 습기를 빼가지고 썩지 않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방부제가 발달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브레드가 빵이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영어에서 많이 외래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빵은 브레드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빵이라 그럴까요? 빵이 우리 한국말인가요? 궁금하시죠? 참고로 일본어로 빵이 팡입니다. I also, 난 또한 took, 가져왔다 take, took, taken many, 많은 strong, 강한 knives, knife, 칼 여기에 S가 붙으면 드린데요 F하고 V는 사촌사입니다 Z가 목을 떨기 때문에 목을 떨지 않은 F가 목을 떠는 V 사촌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knives라고 했습니다. 칼들이죠. 보통 음식용 칼입니다. knives가. and other, 다른, 이것 말고 다른 tool, tool, 도구, z들을. the ships, 그 배의 sail, sail은 돛입니다 원래. 그리고 돛을 달고 항해라지 들어있죠. 돛들. and ropes 그리고 밧줄들 paper 종이 pen 펜들 books 책들 and 그리고 seven 일곱 자루의 gun 총들 근데 왜 돛은 어디에 쓸까요? 저희들 청바지 있지 않습니까? 청바지가 사실은 이 돛의 천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튼튼하고 사람의 몸에 닿아도 부드럽죠. now 지금 I need it need 필요 그리고 필요로 하다 나는 필요로 했다 a little 한 작은 sail 돛을 from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온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어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하고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앞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온 the ship 그 배로부터 온 작은 돛을 And then, 그리고 그때 I was, 나는 이었다, ready, 준비된, 합치면 준비가 되어 있었다. Slow, 느린, slowly, 느리게. Careful, 주의 깊은, carefully, 주의 깊게. I went, go, went, go. 나는 갔다. Back, 돌아서, 다시 U-turn. 두 몸으로, the shore, 물가로 갔다. It, 그것은, was 이었다 difficult 어려운 뭐가요? to 뭐만은 것입니다 stop 멈추게 하는 것이 누구를요? my things 나의 things 것들인데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의 물건들이 자, fro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석이 원래 뜻은 뭐뭐로부터죠 근데 단순히 뭐뭐로부터가 아니고요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뒤에 행동이 나오면요. 그 행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뭐뭐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막도록 나의 물건들이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그 말은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석합니다. into 안으로 the sea 바다 안으로 결국 여기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이게 가짜 주어입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죠? 가주어라 그럽니다. 진짜 주어가 to stop my things from falling into the sea 이게 진짜 주어입니다. 굉장히 길죠?
나의 물건들이 바다 안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이 어려웠다. But, 그러나 in the end, 끝에, 결국에, I, 나는 got, 되게 했다. 되게 하다의 과거입니다. get, got, got. everything, 모든 것을, on 위로, to 어디로, the shore, 물가로 되게 했다. Now, 지금 I need it. 나는 필요로 했다. Some, 어떤. Where, 곧 장소를. To 뭐뭐할. Keep, 보관하다. 보관할 장소를 필요로 했다. 뭘요? My things, 나의 물건들을. There, 해석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되고. Were, 있었다. 앞에 있었다 할때 was를 많이 썼는데요. 지금 were네요. 그 이유는요. 뒤에 보통 주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주어가 동사 앞에 있어야 되는데요. 주어가 동사 앞에 없을 때 바로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근데 뒤에 나온 주어가 하나일 때 was 적고 뒤에 나온 주어가 여러 명, 두명 이상일 때 were 적습니다. were 적었다는 얘기는 뒤에 주어가 분명히 여러 명이 나올 거란 얘기죠. 있었다, some, 약간의 힐, 언덕들이. 들이죠? 그래서 were 적은 겁니다. around 주변에. 자, 뒤에 어떤 말이 나오면은 뭐뭐으란 말이 저절로 붙습니다. 내 주변에는. So, 그래서 I decided. 나는 결심했다. To 뭐뭐하는 것을 build, 만드는 것을 또는 만들어 주는 것을. build를 굳이 짓다라고 꼭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ake 정도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람 나오네요. 나 자신에게 a little 작은 house 집을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어디 위에요? 원 하나 위에 좁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뭐뭐으 하고요. 뭐뭐 중에서 정도의 뜻인데요. 뒤에 여러 개가 나오면 중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것들 중에서 하나 위에 그것들이라는 게 언덕이겠죠. I walked. A 소리가 안 납니다. 나는 걸었다. To 뭐뭐로 탑 꼭대기로 up 어디에 highest EST는 가장 most와 뜻이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단어들은 EST를 붙여서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때는 EST 붙이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힐 언덕의 꼭대기에 and look 보다 looked 보았다 down 아래로 보았다. I was 난이었다 very unhappy 행복하지 않은 슬픈 마음이 언짢았다. Because, 왜냐 하면 뭐뭐 때문에. 동사까지 가서 정리합니다. See, 소신. 나는 봤기 때문에. Then, 그때. 자, 본 내용, 내용입니다. 동사 뒤에 대신 내용입니다. 본 내용. I was, 나는 있었다. On 뭐뭐 위에. On 한 island. 섬 위에 있었다. 육지면은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 섬이니까 갈 수가 없죠. 결국 고립됐다는 사실을 알고 슬펐습니다. There were 있었다. To 두 개. Small 작은. Smaller 더 작은 islands 섬들이. A few 약간의 miles 마일들 away 떨어져서. 마일은 1.5km 정도가 1마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And after that, 그거 뒤에. 시간적으로 따지면 후에인데요. 물건으로 따져서 뭐뭐 뒤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것 뒤에 only, 오로지 the sea, 바다뿐이었다. 절망적이네요. Just the sea, 그저 바다뿐이었다. Only하고 just는 비슷한 느낌입니다. For 얼마 얼마에 대해서 시간, 그리고 거리,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 for를 많이 씁니다. 어떤 시간 동안, 어떤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시간만큼, mile, mile, after mile, 1마일 뒤에 1마일, 또 1마일 뒤에 1마일, 수마일에 걸쳐서, after 후에 a time, 한 time, 이 시간에 60분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시간입니다. 한때가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도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60분은 영어로 hour라고 그러죠. 어느 시간이 지나고 I found, find, found, found. 나는 찾아냈다. A little, 한 little, 작은 cave, 동굴을 in the side, 옆쪽에서 up a hill, 언덕에 in front of it, in front of 뭐뭐스 앞에. 이게 수거인데요. 몰라도 사실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부가 뭐뭐우죠? front이 앞입니다. in이 에거든요. 뭐뭐스 앞에, 똑같죠. it, 그것의 앞에 there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was 있었다, a good 좋은 place 자리가 있었다. 뭐 할? make 만들다, 만들 자리가 뭘요? a home.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에서 끊고 정리하고 다시 동사에서 뒤에 문장을 연결하죠. So 그래서 I use 사용. 영어는 명사가 동사 뜻이죠. 사용했다. The ships, 그 배의 sail, 돛을. Roof, 밧줄. Pieces, 여러 조각, 으읏, 나무를. And after, 뭐 후에 a lot of, 많은. Hard, 힘든. Work, 일 후에. I had, 나는 가졌다. A very, 매우 fine, 좋은 텐트, 텐트를 가지게 되었다. 로빈슨 크루소 10번째 수업이었습니다.